랭아, 제 마음속 영순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여러분들은 해외여행을 가면 무엇을 하시나요? 저는 오직 그 나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문화를 즐겨보려 노력하는 편인데요. 사람 사는 것다 똑같다고 한국에 놀러온 외국인들 역시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 외국에 비해서 소소하게 즐길 거리가 많은 편이다 보니 관광객들의 평가가 매우 좋은 편인데요. 오늘은 우리에겐 사소하고 익숙하지만 외국인에게는 신세계라는 문화, 답보를 알아봅시다. 4위, PC방. 늘 우리 주변에 있어서 깨닫지 못했지만 사실 우리나라 PC방은 어느 면으로 보나 세계 최고를 자랑합니다. 해외에서는 PC방이라는 이름보다는 인터넷 카페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며 단순한 검색이나 프린터를 이용하는 곳 정도로만 취급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단순한 PC방을 넘어서 복합적인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카페 같은 공간에 앉아 최신식 컴퓨터로 게임을 즐긴다는 것 자체가 외국인들에게는 쇼킹 그 자체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빛이 촤르르 뿜어져 나오는 키보드와 대형 모니터 같은 최신식 시설, 무지막지하게 빠른 인터넷 속도는 물론 자리에서 클릭 한 번으로 시켜 먹을 수 있는 각종 음식들의 향연까지 한국 PC방만의 독특한 문화에 혀를 내두른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쾌적한 환경에 경험치나 캐릭터 사용 등 각종 PC방 전용 혜택까지 주어지니 처음 한국에 온 외국인들은 말 그대로 천국에 온것 같다며 감동한다고 합니다. 괜히 한국 사람들이 게임을 잘하는 게 아니라며 최근 한국으로 여행 오는 일부 외국인 청년들 사이에서 PC방 관광이라는 여행 코스가 따로 생겨날 정도라고 하네요. 3위, 코인 노래방. 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한국. 우리나라는 유흥업소와 더불어 다양한 놀거리가 존재하는 곳인 만큼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노래방, 그것도 코인 노래방은 그야말로 신문물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외국에서는 노래방 자체의 개념이 없는 곳도 있고 존재한다 하더라도 지인들과 단독적으로 놀수 있는 곳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다 같이 노래를 듣고 술을 마실 수 있는 장소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 한국을 관광하는 외국인들의 눈에는 이 노래방이 여전히 독특한 문화이자 즐거운 액티비티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특히 50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 노래를 할수 있도록 반주가 시작되는 코인 노래방은 저렴한 가격에 비해 시설이 너무 좋다며 외국인들에게 신기함과 더불어 묘한 재미를 선사한다는데요. 이제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조금 식상하고 너무 익숙해져 버린 일상 중에 하나이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여전히 새롭고 신선한 노래방 문화가 세계 문화와 어우러져 더 즐겁고 건전한 놀이 문화로 진화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2위, 찜질방. 우리나라 사람들은 휴식을 취하고 싶거나 몸이 아플 때 찜질방을 찾습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스파에서 땀을 빼는 정도의 사우나 개념만 있을 뿐이라 이렇게 잠을 자고 음식까지 먹을 수 있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하다고 하는데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926명을 대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한국 체험 관광 코스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53%가 찜질방을 택했을 정도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경험하고 싶은 문화 중 하나라고 합니다. 불가마나 얼음방, 참숯방 등을 비롯한 각양각색의 찜질 스타일과 구운 계란부터 미역국까지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은 물론 손목에 있는 열쇠를 이용한 독특한 계산 방식까지 찜질방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들은 그야말로 신세계를 만난 듯 하나하나 즐거워한다는데 2017년 뉴저지 에지워터에 개장한 일명 뉴저지 찜질방 소조 스파클럽은 8만원대의 입장료에도 불구하고 늘 사람들로 북적일 정도라고 하니 찜질방 새로운 한류의 주역이라고 불러도 무방하겠네요. 1위, 고속도로 휴게소.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2명 중 1명 이상이 꼭 들러보아야 할 장소로 고속도로 휴게소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에게 휴게소란 급한 용무를 해결하는 공간일 뿐이기 때문에 뛰어난 절경이나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 한국의 휴게소가 이색적 관광 명소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는데요. 고속도로에 이렇게 큰 휴게 공간이 있다는 점 자체도 놀랍지만 휴게소에서 맛본 핫바, 호두과자 등 다양한 음식들이 특히나 매력적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처음 보면 신기한다는 고속도로 휴게소 남녀 화장실 입구에서 각 칸의 사용 여부를 알려주는 최첨단 IoT 스마트 화장실 또한 외국인들을 충격에 빠뜨리기 충분하다는데요. 오죽하면 아예 휴게소 자체를 목적지로 설정하거나 휴게소가 나올 때마다 들른다는 외국인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막상 휴게소에서만 파는 것은 아닌데 왠지 휴게소에서 맛있게 느껴지는 그 아련한 감정을 외국인들도 제대로 느낄 수 있다면 좋겠네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해외에 가면 그 나라의 문화를 보고 싶어 하듯 외국인 관광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익숙한 생활 곳곳의 장소가 외국인들에게는 가장 유니크하면서도 럭셔리한 관광지로 여겨질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문화들이 오히려 세계인을 한국으로 끌어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